공시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공시를 잘 읽어야 투자 기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타큐온 뉴스 조호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SK케미칼 공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예, SK케미칼은 이제 SK라는 사명은 SK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과 사명을 공유하긴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사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초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창원 회장이 SK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SK 케미칼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SK 케미칼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그 주목됩니다. 하나는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한 주당 0.5주씩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정 기준일이 10월 22일이기 때문에 이날까지 이제 SK 케미칼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무상증자로 주식을 따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별도 단기 순이익에서 30%를 앞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SK 케미칼이 이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상증자로 통해서 한 주를 또 0.5주를 받고 동시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단기 순이익의 30%를 배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배당 주식 배당 그 금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간 배당도 이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SK 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SK 케미칼 역시 주가가 매우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마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 SK 케미칼이 주주들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어제 발표한 두 가지 중요한 공시가 모두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장이 시작되면 해당 사안이 이제 그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최근에 그 또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 SK 케미칼이 최근에 물적 분할을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전력 스팀 사업을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겠다는 것인데 전력 스팀 사업부 자체가 작년 매출 기준으로 8%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SK 케미칼의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SK 케미칼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68%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새로운 어떤 수주를 한다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에 따라서 SK 케미칼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SK 케미칼 목표 주가로 3,6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타큐온이었습니다.